건강을 위해선 수육이 좋지만 그래도 직화구이의 맛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 제가 어렵게 찾아낸 자료가 있습니다. 고기를 일정 양념에 재운 후에 구웠을 때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생성이 대폭 감소됐다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양념액에 둘러싸이게 되어서요. 직접 가열에 의한 변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암 물질을 줄여주는 양념 제가 직접 배우러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구워먹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구워먹는 걸 포기를 못하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건강에 조금 더 위해를 주는 요소를 좀 없애는 방법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은 식재료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양파와 마늘입니다. 암 예방에 좋은 식재료로 유명한 양파와 마늘. 포인트는 꼭 믹서기나 강판에 갈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양파랑 마늘은 평소에 고기 먹을 때도 그냥 제가 쌈으로 싸서 많이 먹거든요. 네네네. 싸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재워서 먹는 것도 이렇게 몸에 흡수력이나 아니면 항산화력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갈아가지고 하는 흡수력이 좀 더 빨라져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고기 연육 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예. 마늘과 양파의 알린 성분이 효소와 만나 발암을 억제하는 알리신으로 변신하려면 갈거나 얇게 썬 후 10분이 지나야 하는데요. 때문에 꼭 갈아서 양념을 골고루 바른 후에 15분 정도 냉장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걸 그냥 하시게 되면 예. 타요. 예. 타는 게 안 좋으니까 이걸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담겨있는 물에 씻으면 안 되고 양념이 아까워서 안 아까워요. 근데 안에 충분히 다 배어있어요. 다 뱄어요? 네, 충분히 배어있어요. 골고루 바른 양념을 씻어낸 후에 불판에 고기를 구우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애써 바른 양념, 씻어내지 않고 구우면 더 좋지 않을까? 문득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옆에서 그러면 네. 양념을 씻어내지 않은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왜냐하면 이 양파랑 마늘이 또 암에 좋은 재료들이니까 안 타고 잘 구워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가소로운 표정으로 지금. 먼저 양념을 씻어낸 고기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을 씻어내지 않은 고기입니다. 이런 1분 만에 타버렸습니다. 타네,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게 이렇게 쉽게 타버리네. 그렇죠. 조심하세요. 타고 색감하게 봐요, 타더라도. 네. 이래서 닦아내네요. 다 탔네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죠.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항산화 양념. 다음 재료는 녹차가루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 흔히 먹는 식자재 중에서 녹차가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올리브 오일도 양념으로 만들어 고기를 재우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골프와 지방산인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녹차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후에 고기에 바르고 양파 마늘과 마찬가지로 약 15분간 냉장 숙성시킨 후 고기를 구우면 완성입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이 기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겹살도 기름이 많아서 느끼하지 않을까요? 훨씬 느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기름이 기름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예. 불포화지방산인 이 올리브 오일이 그 포화지방산인 그 돼지고기의 지방을 이렇게 추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기름량이 많이 빠지고 특히나 이 녹차가루의 그런 맛이 느끼함을 사라지게 해주죠. 훨씬 나아요. 그래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보면은 신기하게 기름에 기름을 해서 적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돼지에서 기름이 많이 나왔네요.
고기에서 빠져나온 기름은 꼭 키친타월로 제거해야 합니다.